안녕하세요. 고생기타의 고생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강의곡은 마미손의 사랑은 이란 곡입니다. 코드 컴핑으로 이루어진 힙합 곡인데요. 어렵지 않은 8마디 진행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차분히 연습하시면 본인보다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 보실게요. 코드 진행은 하이 코드 진행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처음으로 이 코드입니다. 7프렛에 바렛 잡으시고요. 9프렛에 2번 프렛을 해머링 해주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B슬래시 D샵. 1번 손가락으로 5번 줄에 6프렛 누르시고 3번 손가락으로 2번 줄에 7프렛 누르시면 돼요. 다음으로 C샵 마이너는 4번 프렛에 바렛 해주시고요. 2번 손가락으로 2번 줄에 5프렛을 눌러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G샵 마이너는 그대로 올라가고 베이스를 6번 줄 쳐주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A는 네, 이렇게 2번 줄에 2프렛을 누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E/G샵은 이렇게 6번 줄에 4프렛만 누르시고 2번 줄을 쳐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F샵 마이너는 바렛 잡으시면 돼요. 다음으로 B는 다음 코드는 우리가 잡고 있는 A 코드 모양과 다른 A 코드 모양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리고 1번 줄을 칠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오른쪽 두 칸 더 이동하시면 B 코드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두 칸 더 이동하시면 C샵 마이너가 됩니다. 다음으로 G샵 마이너. 바렛 잡으시고 4번 손가락으로 1번 줄에 7프렛 누르시면 돼요. A 코드, B 코드, C샵 마이너, G샵 마이너는 각각 두 가지 폼이 존재를 합니다. 잘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 A 애드 나인. 4번 손가락으로 1번 줄에 7프렛을 누르시는 게 관건입니다. 그리고 A/C샵과 B/D샵 코드인데요. A/C샵은 이런 폼입니다. 그리고 이 모양 그대로 두 개 더 이동하시면 B/D샵이 됩니다. 아까 하셨던 이런 폼과 좀 다른 폼이죠? 두 가지 다 익히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순서대로 진행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송폼이라고 하죠. 순서 잘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A파트 8마디 진행 보여드리겠습니다. A파트 8마디가 계속해서 같은 테마로 반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잘 익혀주시길 권해드릴게요. A파트 진행 8마디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3, 4 4이에나 4이에나 3에나 4에나 다시 2로 들어왔네요. C샵 마이너. 다음 진행은 B파트 진행인데요. B파트도 방금 전에 진행했던 A파트와 똑같은 형태로 한 번 더 진행이 되어집니다. 총 A파트, B파트 16마디 진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진행은 C파트 진행입니다. 코드 진행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C샵 마이너가 여기로 가요. 아까 했던 요거보다는 9프렛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C파트 진행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3, 4 and a 4 3 and a 4 한 번 더 3 and a 4 그 다음에 반 땡기고 2번 손가락 누르시면 A 애드 9. 여기서 멜로디 라인이 한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C샵 마이너 3 A B로 가요. 다음 진행은 D파트 진행인데요. A파트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세한 설명보다는 한번 진행을 조금 빨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D파트 진행 보여드리겠습니다. 3, 4 다음 진행은 A파트로 돌아간 이후에 B파트 진행인데요. 앞에 했던 B파트와 조금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B파트는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천천히 진행을 보시면 되는데요. 진행 보여드리겠습니다. 3, 4
and a 4E and a and a 4E and a 1E and a 2E and a 3E and a 4E and a 1E and a 2E and a 3E and a 4E and a 다시 2로 가네요. 한 번 더 가고요. 기다렸다가 네, 좋아요. 4E and a 1E and a 2E and a 3E and a 4E and a 다음 진행은 C 파트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여기서 좀 특색 있는 진행이 7번에서 9번으로 슬라이드 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4E and 요 박자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행 보여드리겠습니다. 3, 4. 시샵 마이너 A 에드 9 3 에 하나 다시 매 C샵 마이너 A 2로 가고 C샵 마이너 A B로 다음 진행은 2파트입니다. 2파트 진행도 A파트와 동일한 형태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마지막에 섹션 다이가 8분음표 두 개로 A 슬래시 C 샵, B 슬래시 D 샵 여기 한번 나옵니다. 진행 보여드리겠습니다. 3, 4. 네, 다음 진행은 D 파트를 한 번 더 반복해요. 그 이후에 마지막 아웃트로로 A 파트를 한 번 더 반복하고 끝나는데요. A 파트 진행에서 아까 진행했던 마지막이 A 슬래시 C 샵, B 슬래시 D 샵이 한 번 나오고 노래가 끝나게 됩니다. 마지막 A 파트 한 번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4. 여기서 액션, 섹션으로 다 끝나면 됩니다.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곡인데요. 저스틴 비버의 Love Yourself와 굉장히 유사한 패턴의 진행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탑노트를 살려서 진행하는 이 코드 컴핑이 탑노트를 잘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바렛의 소리를 잘 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베이스도 잘 염두해 주시고요. 그리고 손가락이 IMA 손가락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I하고 A 손가락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제 손가락 잘 보시고 연습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미손의 사랑은 이라는 곡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본인 걸로 만드시고 노래도 같이 해보시고 그런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한 날들 가득하시고요. 강의 신청곡 있으시면 댓글 혹은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쌤기타의 동쌤이었습니다.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망설이게 하지 않아 수많은 선택지 위에 너와 나 난 오만을 넌 나만을 남겨요 내 머릿속 툭 열관에 있는 것들 전부 싹